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휴지입니다. 자, 오늘도 말이죠, 굉장히 특별한 물건을 공세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공개해 드린 거니까 바로 한번 가보시죠. Let's go. 자, 지금 말이죠, 또 신비 아파트가 2주 동안 결방을 한 상황이라 우리 신비 아파트 팬분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 지난번 구미호 장난감에 이어서 또 다른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빠! 바로 짜잔! 고스트칩 디럭스 8세트예요.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건 디럭스 7세트였고요. 이게 이번 시즌에서 8세트까지 나왔더라고요. 오케이. 이번에 준비한 디럭스 8세트 엄청난 녀석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뿅! 와! 일단 뭐 구성품 자체는 저번에 보여드린 디럭스 7세트랑 똑같습니다. 고스트 피규어랑 그리고 고스트 케이스, 칩 3개, 그리고 각 귀신 카드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스트 칩 디럭스 8세트 한번 살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부터 볼까요? 첫 번째 당목기, 일단 고스트 피규어를 살펴볼게요. 약간 나무 귀신, 나무 정령? 그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체화 했을 때 고스트 칩, 야, 진짜 그냥 딱 나무 귀신이네요. 미니 버전이랑 본체화 모습까지. 나무 귀신 당목기예요. 근데 레벨이 15밖에 안 되네. 이거 이렇게 되면 조금 애매하네. 얘 같은 경우에는 취생이 그때 8렙이었나? 9렙이었거든요. B등급이었잖아요. 얘도 그러면은 B등급 정도 되겠네요. 절대 A등급은 안 됩니다. 자, 살펴볼게요. 일단은 나쁜 귀신입니다. 이게 또 착한 귀신인지 나쁜 귀신인지 보여주는 거라는데 빨간색이 나쁜 귀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사를 좀 들여다보면 넌 속았던 거야. 이 집에 초대를 받은 그 순간부터 두억 신이의 명을 받아 하리의 고스트볼을 빼앗기 위해 접근한 귀신. 아, 그러니까 이 당목기는 말이죠, 결국에는 이 두억 신이의 부하 같은 느낌이겠네요. 나뭇가지를 통해 다양한 생명체로 분신을 생성해낸다고 합니다. 그림자 분신술 마냥 약간 분신술이 사용이 가능한가 보네요. 연지라는 아이의 모습을 본딴 가짜 연지를 만들어내어 일행을 본거지로 유인한다. 연지가 아직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마 당목기 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친구 이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짜 연지를 만들어서 낚시를 한다는 거지. 오케이. 저번 시간에는 이 고스트 칩, 아, 제가 고스트볼을 주문을 못하는 바람에 사용을 못해봤잖아요. 아짜! 뿅! 자, 먼저 당목기 소환 들어갑니다. 귀신 서환! 당목기! 나뭇가지를 꺾으면 당목기가 아야해요. 나뭇가지 꺾으면 당목기가 아야한대요. 계급수만 마세요. 난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고스트, 당목기, 고스트 칩 서환! 귀신 서환! 야! 당먹기 서환 뿅! 오이. 오, 받아라! 옥제는 나무 공격! 자, 다음 귀신 살펴봅시다. 와, 이번 귀신 굉장히 좀 반딱반딱 투명해가지고 이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발음하기도 어려운 청목형형입니다. 청목형형. 딱 봐도 약간 불귀신 같거든요? 이거 뒤에는 뭘까요? 이것도 귀신 본체랑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 본체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감이 안 오네요. 나랑 놀아줘. 아, 기다려봐. 조금만 이따 놀아줄게. 일단 피규어 자체는 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눈에 띕니다. 네. 그 다음에 고스트 칩. 아, 이게 본체구나. 이거 SD 버전이랑 본체랑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이게 원래 귀여운 애구나. 자, 그렇다면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레벨이 몇이냐? 29? 레벨 자체는 좀 무난한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다가올 재앙을 피하고 싶거든. 고스트 볼을 파괴해라.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단죄하기 위해 거대한 재앙의 시작을 알린다고 알려진 악귀. 얘도 결국에는 두억신이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고스트 피규어 한번 껴봅시다. 저, 과연 어떤 소리를 들려줄까요?
이신서환 청목흉흉 나와라. 차 어? 에? 그리고 얘도 B등급 예상합니다. 아마 이 당목기랑 청목형형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워도 그렇게 엄청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 청목형형 옷 장착해봅시다. 형! 청목형형 나와라! Yes, get it! 오! Yeah! 어? 청목형형 공격! 공격! 자, 마지막 최종 귀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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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 친구를 꼭 만나고 싶었어요. 바로! 빠밤! 신비아파트 시즌2의 최종 보스! 부엌신입니다. 일단은 이게 SD 버전에서도 이렇게 포스가 있는 거 보면은 내가 바로 보스다! 라는 그런 아우라를 좀 풍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시면은 얘도 도깨비라고 하거든요? 신비랑 금비랑 굉장히 관련이 높은 그런 귀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카드를 살펴볼게요. 빠밤! 도깨비 부엌신이 레벨 93. 잠깐만, 각성 최강님이 레벨이 몇이었죠? 자, 두억신이 일단 포스가 어마무시합니다. 카드가 레벨이 93이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뽑았던 카드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신비아파트의 주연급인 우리 구두리. 구두리 같은 경우에도 메인급으로 활약을 하는데 레벨 65예요. 그냥 싸움이 안 됩니다. 얘 혼자서는 절대 못 비벼요. 두억신이한테 바로 뚝배기 깨집니다. 그 다음에 타락하기 전 모습이었다는 대천사. 지하국대적 같은 경우에도 얘가 그래도 슈퍼 레어 카드, 슈레 카드거든요? 근데 레벨이 81밖에 안 돼. 약간 악마 대 천사와 싸움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와, 근데 지하국대적으로는 못 비빈다. 그 다음에 울트라 레어 카드인 각성 최강님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멋있긴 하지만 레벨이 79로 절대 각성 최강님 혼자서는 두억신이 뭐 발끝도 안 납니다. 역시나 최강님 하나 정도로는 싸움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레벨 93이라는 게 너무 넘사벽 아닌가요? 어, 잠깐만, 근데 착한 귀신인데요? 어, 맞네. 착한 귀신이네. 얘가 원래는 그러면 두억신이 같은 경우에도 착한 귀신인데 뭔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최종 보스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들을 지키려고 한 나를 벌한 신. 그에게 복수하겠다. 아, 원래는 인간들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벌을 했다고 하면은 대천사인가? 다른 신인가? 신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질을 해버린 두억신이의 모습입니다. 근데 뭔가 멋있어. 최종 보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확실히 남다르잖아요. 신에게 복수한다니. 원래는 도깨비 마을에서 착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던 선한 도깨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비랑 도깨비도 같은 도깨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두억신을 상대할 때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금비가 좀 약간 기억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그 기억이 아마 두억신이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두억신이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수수께끼의 보스 두억신의 목소리는 과연? 개신소환! 나와라! 두억신이! 뭐라는 거야? 뭐라 했어? 두억신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또 있나? 얼굴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몸에 보시면은 여러 얼굴이 있습니다. 지하국대적도 보시면은 그때 막 귀신이 여러 마리 이렇게 얼굴에 박혀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억신이의 고스트 칩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자, 귀신 소환 커버 덮고 나와라 두억신이. 예. 저주받은 신의 아이 두억신이. 저주받은 신의 아이? 뭐 상화야? 우와! 도깨비 저주 공격. 필살기가 약간 도깨비 저주라는 기술인가 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 아파트 컨텐츠 또 고스트 칩 디럭스 8세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얼굴이나 이런 거는 공개가 됐는데 얘가 어떤 귀신이고 어떤 특성을 가진지 전혀 모르니까 너무 궁금했었는데. 요번 장난감이나 이 카드 쓰여진 내용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좀 예상
뭐 추리 같은 걸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 이 두억신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